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좀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안녕. 저 우리 유튜브 친구도 반갑습니다. 겉복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유튜브 영상 오늘은 뭘 찍느냐? 바로 유도 처음 하신 분들이 이제 무조건 봐야 될 영상이야. 왜냐면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유도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유도복을 처음에 입으면 엄청 보기 싫게 입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멋없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도 처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도복을 입어라. 이거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자들 이제 도복이 이렇게 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복은 자기 도복을 입어야 돼. 그래야 좀 폼도 나고 좀 이제 사이즈에 맞게. 그리고 도복은 입고 처음 오면 한 몇 번 정도 빨고 좀 건조도 몇 번 시켜야 돼. 그래야 작 좀 줄어들어가지고 자기 몸에 딱 맞거든요. 너희 유튜브에 나오는데 괜찮아? 네. 네. 괜찮아요. 그러겠죠? 네, 괜찮아요. 아, 잠깐만. 자, 여러분들, 바지는, 바지는 그냥 입으면 돼요. 바지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요, 끈이 있거든요, 유도복은. 이렇게 입고, 이거는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위에 게 중요해, 유도복은. 여기 안 보이죠? 위에 게 중요한데, 처음 유도복을 입으시는 분들은, 이거는 저한테 딱 맞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데, 입는 것도. 자, 이거 유도복은 좀 길기 때문에 두 번 입을 거예요. 이것도 잘 맞춰야 돼. 현우 형. 자, 이렇게 띠를 딱 묶으면 딱 멋있는데, 멋있는데, 멋있죠? 근데, 띠도 이 사이에 묶는 사람이 있어. 응? 뭐, 이렇게 해서, 멋있죠? 네. 네. 네? 진짜 멋있어요. 멋없죠? 네. 그리고 띠를 이렇게 위에 묶는 사람 있어. 아, 저 너무했다. 저건 너무했다. 그러면 띠는 저건 아니라 허리쯤에 있는데요. 그러면 기술 발휘가 어려워요. 멋이 없죠? 네. 네. 이렇게. 별로입니다. 별로죠? 기술 발휘가 어려워요. 유도복은 정확하게 이 띠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띠 하나로 초보 띠도 벗을 수 있고, 배꼽 밑에 골반이 있는 데 쪽 있죠? 배꼽 밑에, 요거 배꼽인데, 배꼽 밑에 쪽에, 이렇게, 배 밑에 쪽에, 여기에 묶고, 골반 쪽으로 해서, 딱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는 요 정도, 뒤에는 조금 이렇게 들리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 학생들 다 이렇게 입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피곤한 날이어서 안 입어요. 야,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딱 약간 내려가지고 아 이리 있는 거야. 약간 어때요? 그리고 한 가지 팁. 유도는 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할 때 폼 잡을 때 제일 멋있는 폼. 이게 흔들면서, 알겠죠? 네. 우리 유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셔가지고 도복 이쁘게 입는 법, 딱 초보티 안 나잖아.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